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합니다. 요시호스트 이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정입니다. 이혁이 없어졌다. 이혁이 명절이 왜이 명절 없어졌네. 안 꼈어요? 그러게요. 명절이 없네. 내 꿈을 막는 더러운 캐시. 왜요? 뭐한 거예요, 제가? 저기 빅뱅 노래 나오는데. 네. 지금 깜짝 놀랐어요. 들어오셨다고. 갑자기 저기 보고 막 얘기하실래? 들어오셨다고. 내 꿈을 더러운 막는 캐시. 네. 약간 지드래곤처럼 내 꿈을 더러운 막는 캐시. 지디 같아요? 아니면 쥐 같아요? 둘중 하나. 하나, 둘, 셋. 쥐. 아, 쥐.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키티 앤 라바. 여러분들, 어제는, 야, 귀요미님은 네. 무궁화 있냐? 이제 무궁화 할 있습니다. 때마다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냥 제가 아는 사람 맞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러다. 이제 무궁화 3시부터 방송, 15시부터 바뀌었더라? 이러는 거. 다 알아요. 저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막다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규민님 무궁화로 짱이다, 진짜. 와. 막. 진짜 규민님 짱이다. 캐스팅 1순이다. 그러니까. 네. 노래를 확실히 모르시네요. 영순이가 500명이나 뭐라고요? 노래를 확실히 모르시네요. 내 꿈을 망인 저런 캐시. 쥐 드래곤. 야. 진이야, 쥐. 쥐, 아, 쥐. 네, 쥐. 아니면 드래곤이 정도. 아니면 드래곤. 쥐팍만 아니면 됩니다. 네. 이마는 쥐팍. 아이, 진짜. 너무 웃겨. 닉네임 바꾸려고요. 그러니까 안 바꾸세요. 돼요. 나 닉네임 바꾸면 나 이제 규현민이 못 알아볼 텐데. 못 알아보겠죠, 당연히.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게 살자. 시방 소리까. 시방 아닌가? 몰라요, 저는. 아니, 아까 깜짝 놀랐어, 지금. 별별별이 시방. 아, 미친 소리니까. 시방이 아니었구나. 자, 우리 귀여운 아기들과 함께하는 키키월드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동심의 세계를 여러분들을 초대할 오늘의 카메드 쇼스트 역 그리고 이미정 키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 진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전혀 그런 거와 어울리지 않는 아, 눈물 나. 그냥 이상한 단어 막 집어넣기. 네. 아, 진짜 완전 웃겨. 네. 오늘 저희가 네. 즐거운 상품은 뭐죠? 바로, 귀요미님이 더 많이 알고 있는, 네. 귀요미님은 가격까지 알고 있을 법한, 네. 바로 키키월드의 키티 욕실기획전입니다! 야우, 야우, 야우! 욕실 기획전. 기획전. 네, 오늘 화장실을 아주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귀엽게 꾸밀 수가 있는데, 네. 화장실을 한번 새로운 스타일로 바꾸고 싶으면은, 타일 바꾸는 돈 얼마나 들어요? 어머, 아예 비싸요. 정말 우리가 꿈도 못 꾸는 게 바로 방을 바꾸는 것보다 화장실을 더 바꾸는 게 힘들거든요. 냉혹하네. 꿈도 못 꾸게 하고. 냉혹해. 상상도 못하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맞지만 아무리 그만큼 힘들어. 꾸며도 클린해 보이지 않는 게 바로 화장실인데 네. 그런 화장실을 보다 더 아이들한테도 더 아니면 어른들한테도 더 예쁘게 네. 아기자기하게 씻고래? 야, 저 규민님 센스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알아요. 오송이 오송이를 나눠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되게 진짜. 빨리 진다. 잠깐. 얼씨. 저 옛날, 아, 이거 진짜 이상한 사람 같다. 아, 진짜 이상한 사람 너무 같다, 오늘. 재밌네요, 이 역시 네. 오늘. 뭐, 욕해달라고. 내 꿈을 떨어망해, 아, 예. 아, 더워. 와, 진짜 웃겨. 아, 무궁화는 반반씩. 센스 있으십니다. 와, 너무 센스 있어요. 최고예요, 진짜, 역시, 규현이님. 규현이님. 센스쟁이.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저거 해놓고 나서 화장실 간다고 하면 그 정도로. 이불을 갖다가 쓰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화장실이 워낙에 깨끗하다면. 네. 왜, 싫다신 분들 가끔씩 가서 좋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또. 아니, 욕실에 이제 이불 막물 틀어놓고 막, 이러고 좀 신발 벗고 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아, 저러면, 저 정도는 계속 가고 싶을 것 같긴 해요. 아, 화장실과의 이제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 우리 성수동 살팽이님께서 아주 살팽이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뭐,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욕실의 분위기를 정말 완전 바꿀 수 있는 아이템으로 오늘 준비를 그렇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거를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씻는 겁니다. 아, 그럼요. 씻는 걸 너무 싫어해서 네. 제 조카들 1, 2, 3, 3명 있거든요. 네네. 네, 3 마리가 모두 다 씻는 것 싫어해서 전쟁입니다, 진짜. 아. 난리 나죠.